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교훈을 잊었는가?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탄핵을 운운했다. 이번 대상은 한덕수 총리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동네 양아치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가히 협박과 협잡만을 일삼는 패거리 조폭 수준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있었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부터 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협박했다. 이어 한동훈, 박진, 이상민 장관까지 본인들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장, 깽판, 일자무식 행태로 탄핵이 만능 열쇠인 양 마구 가져다 대었다.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판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다면 탄핵도 정당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으로 막무가내 탄핵만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모독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을 잊었는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탄핵 재판이 시작된다. 탄핵 기각 때 민주당이 민심의 역풍과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두고 보겠다. 우리 국민에게 탄핵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이재명이 명백하다. 2023년 4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